본인은 참 사주가 스타일대로 사신다. 사주도 그래. 그러니까 뭐 멋쟁이라면 멋쟁이고, 한마디로 춤추는 선비다 이래 나와요. 춤추는 선비가 뭘까? 한마디로 선생 사주. 근데 끼도 있는 사주. 그래서 항상 직업이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본인 같은 경우는. 막말로 진짜 잘못 내가 좀 마음 먹으면은 날릴 수도 있는 사주. 남자 사주예요. 여자지만 장부 사주고. 그런데 선비 사주가 꽉 잡고 있고. 그래서 선생 사주. 선비 사주면 선비가 글을 읽잖아요. 그리고 훈장이잖아. 선생 사주와 또 근데도 많이 지나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왜뭐 지금 스타일대로 춤을 추고 뭐 노래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광대 사주도 두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동분서주한다. 그래서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딱 봐도 그래 보여. 직업이 뭐예요, 본인은? 아, 직업 지금은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예. 원래 뭐 했어요, 그러면? 원래 영업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 영업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예. 노래는 뭐 했는데? 힙합 그냥 했어요? 아니. 아니요. 그냥 무대에서 그냥 근데 잠깐. 아 진짜? 예. 영업은 뭐 했는데? 영업은 그냥 부업 영업하고 장사 좀 하고. 그게 다? 더 해본 건 없고? 더 해본 거는 영업 쪽, 노래 쪽. 그러니까 광대사주, 예, 광대사주를 많이 사셨네. 동분서주하게 보험하셨군. 그래서 뭐 점사 맞았다 이것보다도 그래서 하는 사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분서주하는 사주 때문에 내가 뭔가 확실한 걸 잡고 살고 뭘 갖고 살고 뭘 누리고 살고 꿈은 이만한데, 예? 내가 하는 행동 보면 엄청난 걸로 벌어들이는 게 맞는데 그닥 들어오는 게 그닥 많진 않아. 예? 아셨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가슴은 어린아이다. 본인은 항상 뛰어요. 항상 무대도 쓰고 싶고 또다시 또 돈을 버는 영업도 뛰고 싶고 또는 장사도 하고 싶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그것이 가슴에서 뛴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언젠간 다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어릿광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주예요. 그래서 늙진 않아. 그래서 마스크 벗어봐야 되잖아. 역시 어릿광대다. 그래서 해맑다. 마스크 벗으니까 그냥 해맑네. 그래서 사람은 생긴 대로 살면 잘 살아요. 근데 생긴 대로 살면 잘 산다는 말이 생긴 대로 살아서 돈이 많다라는 소리가 보다도 생긴 대로 살면 건강하게 산다. 알았죠? 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살라 그러면 힘들잖아. 뭐 돈은 들어올 수 있어도 너무 힘들면 몸이 나가요. 그래서 사람한테 최고가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이죠. 그래서 엄마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늙진 않을 거야. 몸이 건강할 거야. 하지만 신장은 좋지 않습니다. 알았죠? 신장이요? 신장. 아, 예, 콩팥. 그래서 콩팥 관리 잘하고 사세요. 하고 보자. 이따 물어보시면 좀 저한테 물어보고. 아빠가 67. 명줄은 기나 어쨌든 죽을 고비는 넘겼다 아빠가이 그죠? 그래서 병원 입원했었죠. 어디 손대? 세브란스. 세브란스 예. 어디? 여기 연세대? 예. 뭐 했어요 수술을? 그냥 거기 그뭐 짚고 찝었다고 그러더라고. 내시경. 내시경으로. 네, 예. 내시경 출혈 수술했어요. 그다음에 수혈 받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냥 먹는 거 저기 약하고 그 조직 검사가 7일 날 나온 거 고비는 넘겼다 해서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명백하게 병원이에요. 근데 고비는 넘겼으니까 너무 걱정보다도 응원과 간호를 많이 해주십시오. 알았죠? 일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주인데 이렇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돈을 너무 이렇게 벌기는 많이 벌는데 축적을 못해요. 관리를 안 돼.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니요. 뭐 일단은 건강은 내가 보기엔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예, 충분히 고비를 넘겼다고 해요. 아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도 했던 거야. 입원하고 칼 댔죠. 그러니까 또 고비를 넘겼어. 오래 사실 거야. 아버지 명은 길어요. 대신
고비가 한번 왔던 거야. 사실 이 고비를 넘기면 또 오래 살아. 이제 앞으로 뭐 다친다, 뭐 한다, 병이 재발한다 그런 것은 비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지금 잘 해야겠죠. 그리고 쇠가 마르는 사주는 아니야, 이 사주가. 근데 본인 말대로 쇠가 쌓이질 않는다는 거잖아. 예, 그거는 뭐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긴 버는데 많이 갖고 사는 거랑은 구분 지어야 되니까 노력하세요. 예, 내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싸놓고 살 듯하네, 번 만큼. 예, 돌아보면 답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던 짓거리만 안 하면 돼.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아버지가 뭐 도박해? 끊었어요. 응? 끊었어요? 언제 끊었어요? 한 2년 전에. 2년 전에? 네. 예. 근데 그 짓만 안 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돌아보면 답 나온다 그랬잖아. 그게 뭐 무당이 굿한다고 도박을 끊겠수, 말한다고 되겠수. 돌아보면 저희가 반성해야지. 그래서 예, 다 글로 세는 거예요. 예, 주사삭기로 다 센단 말이야 돈이. 그러니까 돈이 안 쌓이죠. 벌면 이렇게 하고 벌면 그거. 근데 그게 2년 됐다고? 네. 2년 좀 넘, 2년 됐어. 뭐 도박을 끊는다 안 끊는다 점사는 별로 흐려. 네. 예? 인간의 의지기 때문에 뭐 굳혀서 될 일도 아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각오하시고. 본인 같은 경우는 아드님이잖아. 네. 보니까 내 사촌이랑 너무 닮았다.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 걔. 내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촌 동생인데 너무 닮았는데 내가 되게 이뻐했던 동생이었어요 그때. 크니까 변하더라고. 근데 마스크 한번 벗어볼래? 어, 네. 얘는 안 그래요. 넌 어디 가서 잘못 보면 건달이라 그러겠다. 네. 그지? 네. 어? 진짜로. 근데 건달만큼 통도 있다. 어? 깡도 있고. 어? 깜빡 생활 무서워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뭐 내가 왜 이렇게 하냐. 네. 예, 나는 돈을 주무른다. 어? 겁내지 않게. 물물 안 가린다. 그리고 머리가 되게 좋아요, 아들이. 근데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만큼에 좀 사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용기가 더 좋아. 깡이 더 좋단 말이야. 어? 두 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데 몇 번 두들기면 아이씨 건너보자. 네, 맞아요. 어? 조금만 더 두들기고 건너면 실수가 없어서 대성할 수도 있는데 예? 이 아들은 그냥 꿈이 재벌입니다. 맞아요. 돈도 없는 게 재벌은 이미 마음도 재벌이야, 그렇지? 왜냐면 이 사주가 지금 그렇게 나와. 그래서 근데 재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재벌은 기준은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재벌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은 그 정도는 하고 살 수가 있는데 항상 뭐가 오냐? 마가 따라. 어디서 올까? 마는 인간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당신 주변이 깨끗하지가 않아. 네. 알았어요? 네. 인정이 많고 정이 많아서 그래. 인정이 많고 정이 많은데 믿었던 놈이 나한테 칼을 찌른, 오케이? 내 등을 찌른단 말이야. 뒤에서? 아니, 대놓고. 대놓고. 대놓고 찌르는 걸 보이는데도 본인은 그 용기 때문에 그게 가려지는 거야. 조금만 신중해봐. 조금만 더.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근데 머리가 좋은 것만큼 용기도 있는데 용기가 더 먼저 앞서니 실수가 딴다. 그러니까 계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용기를 그 후에 내. 항상. 네. 예. 알겠어. 알았죠? 네. 항상 적당히 계산하고 나서 용기부터 확 나가니까 실수가 따라요. 그래서 두들겨 봐. 네. 그래서 본인은 무슨 일을 해요? 지금 텔레마케팅 사업하고 있어요. TM 사무실. 어떤 분야? 주식, 금융. 역시 돈이죠? 네. 그거 많이 벌었어요? 여태껏 제가 네, 좀 벌긴 벌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얼마나 벌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보기엔 상상 초과랑 액수가 나올 것 같아. 네. 맞죠? 네. 얼마나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었어? 아, 그게 맞는 말이야. 한 200억? 그치? 네. 예. 예, 막 차고 있는 거, 뭐,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몇천이야. 그죠? 예? 엄마 머리, 저거 금이야? 아들이 아니, 해줬어? 아니에요. 야, 200억 정도 벌었었으면은 그 돈 지금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 머리띠는 금으로 해줬어요. 저 가짜 금이야 지금? 아니, 진짜 금이지 알았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 남는 거야. 그러니까 왜 200억을 벌었는데 왜 거기서 멈췄어야지 왜 또 그 돈 갖고 또 했어? 아 이게 좀 캐파를 좀 키우려고 회사를 조금 더 성장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좀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돈을 이제 계속 꼬라박고 있는 거죠 지금. 멈추면 안 돼? 지금 멈추기엔 너무 늦었어. 늦었지. 네. 그런 거 같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거든. 네 맞아요. 네? 내리면 사기꾼 되고. 네. 그지? 네. 예. 그 달리자니 참 앞이 깜깜하다. 네. 저는 실성 맞죠. 그러면 어떤 게 현명할까? 나는 사기꾼들한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 어?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좋으면 사업가고 뒤집으면 사기꾼이거든.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결과적으로 결과가 안 좋으면 사기꾼 되는 거잖아 또. 네. 근데 어차피 내가 봤을 때도 결과가 안 좋게 나와.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래나 사기꾼 저래나 사기꾼이야. 그럼 무당은 누구 편일까? 지금은 사기꾼 편이 돼줘야지. 전보로 왔으니까. 네. 내가 조금 최대한 선행을 벗기는 한해서 멈추는 것도 괜찮다. 지금이요? 완벽한 사기꾼이 되냐? 아니 내가 조금 선행을 벗푸는 사기꾼이 되냐? 어차피 같은 사기꾼이거든? 욕이 아니에요. 네. 말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지금 멈추는 게 현명하다. 그래야 내가 이만큼 욕먹을 것도 이만큼 줄일 수 있고 이만큼 또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챙겨줄 수 있는 거니까. 네? 멈추는 것도 챙겨주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죠? 네. 예, 그래서 예, 멈추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래서 멈춰. 그리고 근데 본인이 이미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어? 벗어나긴 힘들어 이 금융권을 갖다가. 네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 못하지. 네. 그래서 참 두들겨 보고 갔어야지 라고 했던 거야. 그 용기와 패기를 갖다가 내가 조금 더 두들겼으면 이거 해갖고 천억 벌어봐요. 내 옆에 천억이 있나? 내 옆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당신은 관제도 갖고 살거든. 응? 돈은 쇠라 하거든. 내가 쇠를 쌓기 전에 쇠에 갇히는 수가 있어요.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본인이 중이 돼도 큰 중이야. 그릇이 큰 사주라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만져서 이 그릇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주 자체가 머리가 명석하고 가슴이 넓어요. 내가 장군이면은 무락도 배고운 놈이야. 병사가 적어도. 근데 지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간 놈이야.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근데 안 죽어. 그런 운도 있어. 그리고 그런 머리도 있고. 비겁하지 못해. 비열할 줄 아는데. 근데 세상은 비열한 사람이 잘 살아요. 누구나 다 비열하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 대통령이 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거짓말도 많잖아. 네. 근데 그 정도 안 하면 대통령 되냐? 안 되죠. 그래. 그래 대통령 되는 거거든. 근데 대통령 돼서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주면은 그냥 비열한 놈인데 비열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된 거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비겁한 놈이 되는 거야. 그러면 깜빡 가는 거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본인도 비열할 줄 아는 놈이기 때문에 내 목에 칼 들어오기 전에 돌아서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내 목에 칼이 지금 들어왔어. 몰라? 못 느껴? 성공할 것 같아? 내가 물어봅시다. 내가 물어보자. 네. 성공할 것 같아? 네. 100%? 아니요. 뭐든지 100%는 없겠다. 그지? 본인 네. 머릿속에도. 그럼 몇 프로? 50%. 에, 됐어. 그만해. 내 마음이 100이어야 거기서 10%, 20% 끌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근데 내 마음이 50%인데 100도 아니고 그게 올라갈 거라고 봐. 괜히 나중에 좋지 않다. 그래서 관제에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해서 나오면은 또 일을 또 할 건데 차라리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뭘 알겠어 무당이. 저 다른 일을 했다가 무당이 된 놈이고. 본인이 이 분야에서도 좀 안정성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뭔가 좀 적게 먹더라도 뭔가 조금 더 사기꾼 소리는 좀 덜 듣고
그지? 네. 안 들을 수도 있고 해갖고 좀 정직하게 좀 정석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좋은 정보력으로 그죠? 네. 그런 길을 지금부터라도 아직 젊잖아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씩만 이렇게 올라가 생각만 해 그러면서 옆에 뭘 키우냐 사람을 키워야지 본인은 좌측륜 우백호가 없는데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거든 근데 옆에 좌측륜 우백호가 나한테는 왼수가야 지금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좌측륜 우백호가 없냐? 있지 근데 내가 너무 급하게 가면 예, 어설프게 있지 그래서 지금 아직 젊잖아 네. 한참 젊어요 네. 이제 20대 때 큰 돈 만져봤어 그죠? 돌아다 나가도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조금 안전선하게 가도 예, 잘 가면 30대 때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예, 부를 누리겠다 하지만 그 부가 또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해줄게 엄마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런 보살집이든 어? 난 절이라고 얘기는 솔직히 안 해 나는 뭐 스님들 다 좋아하고 절도 좋아하고 스님들도 전부로 오고 다 하지만 나 절에 가지만 나는 뭐 비는 건 대학이라고 봐요 그냥 하라 소리가 아니라 얘기는 해줄게 본인들한테 맞는 몫을 꼭 올리고 빌어가서 살아 알았죠? 본인은 광대사주야 강해 알겠죠? 그러면은 광대 근데 선비사주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업 상업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사주들이 꼭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광대로 가거든 그걸 잘 불리면 된대 그 마가 많이 딴단 말이야 광대사주들이 광대라는 게 무속인도 속하죠? 속하죠 그것도 있어 근데 안 돼 본인은 돼도 안 돼 왜? 낮게는 신이 앉을 수도 있고 벌써 업이 있을 수도 있어 본인은 집안에 그런데 이렇게 불리신은 아니라는 거야 애기씨가 와 애기씨가 온다고 못 불리냐 그건 아니지만 약해 그러다 보면 또 무당이 또 약하고 점사 잘 안 나오고 못 불리면 또 뭐예요 다른 짓거리 하죠 그러면 신 모셔놓고 다른 짓거리 하면 죄받아 그래서 안 하느니 못하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길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조금 광대를 좀 빌어주면 그게 나의 영업이든 지금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다 했다며 그런 거든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길이 열릴 것이고 응? 아들 같은 경우는 쇠를 많이 올리세요 쇠를 많이 올리는 것은 불기 어? 이런 불기 있어 지그릇 왜? 네 그릇만큼은 지키고 살라고 불기가 쇠로 만드잖아 그죠? 그래서 많이 빌어먹을 사주야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말 그냥 편하게 할게 네. 또 나중에 진짜 큰 데 간다 큰 집 갔다 온다고 어?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좀 막아가라고 빌어야지 왜냐면 내가 왜 빌려 하냐면 안 멈출 거니까 맞아요 인정하죠 그거는? 네. 이게 어떻게 멈추냐? 이미 맛을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 수에서 좋지 않은 것들은 빌어가다 보면 내가 그 길을 갈 거를 깜빵 들어갈 것 쉽게 얘기하면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안전성을 찾아가고 조금 정직성을 찾아가고 정당성을 찾아가고 정도를 간단 말이야 왜? 내 마음을 내가 못 잡으니 빌어서라도 귀신이라도 잡아달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그러면 아들이 지금 겁이 없어요 진짜로 이 아들은 겁이 없어요 사주 자체가 다 불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무서울 게 없을 때 좀 눌러줘야 뭐 너 일이 안 되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잘 하다가 거기 가면은 또 나오면 또 시작이잖아 그렇죠 어? 근데 돈이나한테 많이 벌어놓고 싸놓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 밥그릇이 있어야 돼 그것만큼은 지키고 살아라 맨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예? 그냥 빈수레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또 험한 생을 보내서 나중에 되면 진짜 그때는 진짜 오리지널 깡패된다 네? 깡패도 돈이 많아야 멋있잖아요 옛날에 힘 좋으면 깡패는 멋있었는데 요즘 돈 많아야지 돈 없으면 깡패도 아니야 맞아요 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점사가 밝진 않아 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빠는 내가 뭐 고비 넘겼으니까 밝은 점사지 괜찮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봐주면 되겠네 여기 이게 첫째예요? 95년생이
9월 16일 쌤. 응. 돼지띠요. 의뢰생. 너도 위장 조심하세요. 위장이요? 본인도 위가 안 좋네. 얘도 그렇네. 어, 다 안 좋네. 집안식 남자들이 위장이 다 안 좋은 사주들이야. 그러니까 아빠 대로 닮았다고 보면 돼요. 안 좋고. 아주 똑똑한데. 네. 성실하고. 네. 또 색깔이 완전 상반됐어요. 네. 이 아들하고는. 네. 걔가 진짜 새님이네. 네. 걔는 정지 이렇게 딱딱딱. 둘이 만나면 네가 형 같대요. 그지? 어? 형을 이해 못할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봐요. 얘 문제 뭐예요?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얘는 진짜 정도로 가는 애인데 예? 주변이 시끄러워. 어? 얘한테는 엄마도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동생이 뭐 피해를 주진 않아도 시끄러운 거고 아빠도 시끄럽다 지금 얘가.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아프다. 가족 때문에 머리 아파. 그지? 그래서 얘가 그냥 혼자서 냅두면은 중처럼 잘 살살준대. 그래도 얘가 그걸 외면을 못해. 네, 장남이다 보니까. 그지? 뭐 선택을 해야 될게 뭐예요? 이 아들이. 아, 이 아빠하고 트러블이 나갖고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거 아버지 하는 사업? 네. 아버지가 정확히 뭔 사업이었는데? 냉동 설비를 해요. 냉동 설비? 네. 냉동차 설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마트나 아, 뭐 이런데 그 아, 고치고 뭐 하고 하는 거 네. 설비 아 네, 오케이. 그리고 냉장고 그 짓는 거 예 네, 그러니까 네, 설비며 설치 조금 배웠으면 했었는데 지가 이제 그때 애기 아빠가 딴 옆, 여자하고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 이렇게 딴 여자하고 가버리면 다음에 이제 애가 짊어졌죠. 저희가 정신이 조금 한 6개월 동안 저가 멍 하고 나가고 애가 짊어져갖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아버지 옆에 있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 얘 공부 안 했어요 아예? 아니요. 공부 잘하지 않았어요? 둘 다 괜찮게 했어요. 얘도 공부 잘했어요? 그 저기 수시로 됐는데 얘는 전화 와갖고 나 대학교 안 갈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걔도 됐는데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법대 갔으면 좋았어. 오히려 법대를 갔으면 법대 가서 사람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 가둬놔던데 지가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조심하세요 진짜. 네. 알았죠? 왜냐면 그리고... 큰일 날수록 조심해야지. 그래갖고 배웠어야 되는데 예. 지도 지가 그냥 가장 노릇을 했죠 잠깐. 아버지를 도왔구나. 그러니까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내보내. 이 친구는 가족이랑 좀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을 보셔서 공무원이 됐으면 좋았고 직장 생활할 친구지 자기 장사할 친구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그냥 주어진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가지 뭔가 개혁을 두고 혁명을 두고 막 이거 용기를 내고 하는 사주는 아니야. 형하고 동생은 반대야. 동생이 오히려 더 그런 사주고 형은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 됐어야지. 뭐 내가 거기서 공부했냐 물어본 거야. 공부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다예요. 이 아들은 부모 옆에 있으면 머리 지나서 지명 짧아집니다. 명 짧게 만들지 말고 멀리 보내.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